안녕하세요. 미나영 글로벌 헤딩 채팅장입니다. 국제결혼에 대해서 관심도 되게 많으시고, 또 실제로 국제결혼 업체와 상담을 하고 결혼을 결정하시는 신랑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요즘은 예전과는 다르게 국제결혼이라고 해서 꼭 국내 결혼을 뭐 못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하시는 건 아니세요. 한국 연애가 이제 많이 조건을 따지고 결혼까지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 때문에 그걸 힘들어해서 아, 그럼 차라리 조금 국제결혼이 더 쉽지 않을까라고 그냥 막연하게 기대하고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좀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국제결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아, 국제결혼은 내가 이런 부분은 좀 받아들이고 이해할 준비가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국제결혼을 선택을 하셔도 잘 이제 끝까지 유지가 잘 되실 거고 내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아 나는 맞아 난 저런 성향이 있고 저런 거는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과감히 국제결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신랑님들한테만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 신부님들도 똑같이 국제결혼을 한다고 하면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지 신부들에게도 다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국제결혼이라고 해서 그 성향 차이까지 무시하고 내가 이런 성향을 갖고 있지만 상대방 쪽에서 다 맞춰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양쪽의 성향 차이를 분명히 인지를 하고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국제결혼은 맞선을 보면 신부를 선택한 후에 결혼을 전제로 교제가 들어갑니다. 그 교제 기간이 보통 혼인신고하기 전까지 한 4개월 정도라는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 시간 동안 서로에 대한 성향 차이를 체크를 하셔서 혹시 이제 뭐 문제가 된다고 하면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이거든요. 나중에 혼인신고까지 다된 후에 이런 문제로 되돌리기는 쉽지가 않으니까 그런 교제 기간 동안 나한테 맞는 사람인지 좀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성향에서 가장 이제 성향 차이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국제결혼 신랑 신부들 트러블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서로 소통하고 연락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떨어져 있다 보니까 신랑 신부가 연락을 하면서 소통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성향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로 많이 싸우고 그래서 뭐 한쪽에서 포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재송혼을 진행을 한다거나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 연락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자주 해야만 나를 사랑하고 나한테 대해서 관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신랑 신부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매일 카톡을 주고받아야 되고 영상 통화를 매일 해야 되고 또 연락이 좀안 되면 그 시간에 정말 이 사람이 뭘 했는지 시간대별로 체크하고 뭐 사진도 보내라라고 요구도 하고 이렇게 연락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신 신랑 신부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연락을 너무 자주 하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을 많이 느끼는 신랑 신부님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열심히 뭐 일을 하고 또 신부는 신부대로 베트남에서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로 믿으면서 가는 거지. 근데 서로 믿지 못하는 건지 너무 연락을 많이 하고 자주 하고 체크하고 이러는 거에서 나는 좀 많이 부담을 느끼고 퇴근하고 집에 가서 조금 쉬고 싶은데 내지는 신부는 좀 조용히 공부를 하고 싶은데 의사 소통도 되지 않는데 영상 통화를 하는 게좀 많이 좀 지친다. 그런 이제 신랑 신부님들도 계세요. 그럼 제가 지금 얘기 드린 이 신랑 신부님들 중에서 어떤 분이 문제가 있는 걸까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한 걸까요? 너무 자주 연락을 하고 연락을 기다리고 연락이 안 되면 삐지고 화내는 사람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연락을 조금 덜 하고 연락하는 거에 대해서 뭐 크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서로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사람이 잘못된 걸까요? 저는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서로 성향이 다른 거지, 누구가 틀린 거는 아니거든요. 내가 성향의 차이를 조금 배려하고 좀 이해해주고 약간 그런 유한 분은 국제결혼 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지만,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하신 신랑님들은 국제결혼을 하지 마시라는 말씀은 아니고, 국제결혼을 할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하고, 거기에 맞는 여성분을 선택을 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나이 차이에서 오는 그런 이제 세대 차이나 그런 인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국제 결혼이 국내 결혼하고는 좀 다르게 좀 가장 특이한 게 신랑 신부가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평균적으로 한 15세에서 한 20세 정도는 나이 차이가 좀 나시는 것 같아요. 일부러 뭐 남성분이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은 여성분을 찾는 거는 아니지만, 베트남의 그 실제적으로 신부님들이 20대 초중반에는 다 결혼을 하는 약간 좀 일찍 결혼하는 문화이기도 하고, 또 맞선을 실제로 가서 보면, 이제 내가 나이 차이에 대해서 좀 예민하셔서 뭐 나이 차이가 좀 적게 나는 한 30대 초반의 여성분들을 찾는 경우가 있기도 해요. 나 30대면 노처녀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것저것 많이 따져요. 한국 노처녀들처럼. 국제결혼 선택한 이유가 한국 여자들 노처녀들 너무 이것저것 따져서인데, 베트남에 가서도 30대 나이 차이가 덜 나는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맞선을 보면 너무 이것저것 따지고, 그러다 보면 내가 국제결혼을 선택한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나이 차이가 이제 조금 어린 여성분들을 자꾸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베트남에 있는 20대 초반 여성분들은 한국의 20대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좀 철이 많이 들기는 했습니다. 내가 20대 때는 어땠는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잘 기억도 안 나시는 신랑님들도 있고, 기억이 나지만 나 20대 때는 저러지 않았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신랑님들도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시대가 굉장히 많이 변했잖아요. 간혹 신랑 신부님들이 좀 다투고 저한테 물어보는 게, 신랑님들이 베트남 사람 여자는 다 그래요? 라고 물어보거나, 아니면 이제 반대로 베트남 신부님들은 한국 남자들은 다 이래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건 나라가 달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 나이 차이에서 오는 문제와 갈등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 솔직히 말했을 때 한국 남자분들이 한국에서 15세에서 20세 정도 나이 차이 나는 여성분과 교제를 했던 적이 뭐몇 번이나 있을까? 저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반대로 신부들도 베트남에서 베트남 사람과 연애를 했을 때 15세에서 20세의 나이가 더 많은 남자와 연애했을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나이 차이에서 오는 내가 나이가 너무 많고 내가 나이가 적은 여성분을 만나고 내가 나이가 많은 남성분을 만났을 때 오는 그런 나이에서 온 세대 차이 갈등인 거지, 그건 꼭 나라에서 생기는 그런 갈등보다 저는 그 나이에서 오는 갈등 차이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세월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이 배우고 깨우치고 그리고 반성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많이 쌓아 올린 그런 그 세월에서 주는 가르침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거를 20대 초반 신부님들은 아직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에 솔직하고 또 혹여 자기 감정에 되게 서툴 수 있거든요. 그럼 반대로 또 신랑들도 내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쌓아 올린 게 나도 모르게 고정관념으로 자리에 박혀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부들은 아직 감정에 서툴고 신랑님들은 너무 확고하게 굳어버린 자기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적절하게 조화가 되려는 그 세대적인 차이를 신랑님들, 신부님들 둘다 분명히 좀 이해하고 받아들여 줘야 된다는 겁니다. 나이 차이가 분명히 있으면 신부들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아직 착하고 좀 순수하고, 신랑님은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경제력이 나이 젊은 신랑님들에 비해서 좀 자리가 잡혀 있고 또 의젓하고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 좋았던 부분이 있어서 나이 차이를 감안하고 선택을 했다면, 그러니까 100은 아니지만 70 정도는 상대방에 대해서, 그 상대방의 나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이해해주고 나이 차이가 주는 그런 세대 차이는 이해해주고 받아들여 주셔야만 국제 결혼이 좀잘 진행이 되고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보통 자기가 그런 걸 알잖아요. 내가 어린 애들을 대했을 때 그런 부분을 잘 융합하고 좀 이해해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저 요즘 애들 요즘 애들 도대체 마인드를 이해할 수가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국제 결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성분이 무조건 남성분한테 맞춰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나도 조금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 그거를 좀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 나이에서 오는 그 세대 차이도 분명 있지만 나라에서 오는 차이도 있습니다. 베트남이 한국과 가장 비슷한 유교적인 문화를 가진 그런 동남아 국가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는 굉장히 다른 문화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뭐 그런 게 여러 가지는 있겠지만 결혼하고 가장 맞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제가 한 가지를 말씀을,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베트남은 좀 가족이
국이 단합되고 융합되고 그런 게 굉장히 한국보다는 좀 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족적인 문화의 나라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는 할머니네 집에 이렇게 명절에 가고 하면 친인척들 뭐 사촌 다 모이고 해서 같이 차례 지내고 같이 음식 먹고 또 동네에 뭐 외삼촌, 이모, 고모 다 같이 살아서 여기도 방문하고 저기도 방문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게 한 80년도에 그랬다면 지금 베트남이 아직까지 발전은 많이 했지만 그 문화는 그 저희 80년대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80년대, 90년대. 그래서 베트남은 아직까지 친인척들이 이렇게 한 마을에 같이 모여 살고 같이 소통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제사나 명절이나 뭐 생신 때들 다 같이 아직도 많이 모이고 하더라고요. 유치원 조카 생일도 같이 모여서 축하해주고 하니까 그 면만 봐도 아, 가족이 굉장히 많이 좀 모이고 단합이 됐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가족에 대한 생각이 좀 남다르다 보니까 부모나 그리고 형제가 조금 어렵다고라고 하면 좀 신경도 많이 쓰고 좀 도와주려고 하시는 게좀 있는 것 같아요. 자주는 아니지만 신랑님들이 처갓댁에 이제 결혼하고도 가시게 되고 결혼 전에도 방문을 하면 되게 친한 척들이 막 모여 있고 막 부쩍부쩍 되죠. 그리고 또 신부가 한국에 왔을 때 부모님이나 동생이나 언니들하고 영상통화를 매일매일 하면서 얘기하고 뭐그 영상통화를 이렇게 켜놓고 있는데요. 그런 거를 보면 신랑님들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도대체 그 베트남이라는 나라에 너무 단합적이고 가정적인 그런 문화가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 힘들다라고 하시는 신랑님들도 계시거든요. 그 국제결혼하기 전에 내가 국제결혼이긴 하지만 처갓댁이 먼 나라이기는 하지만 그 처갓댁 식구들까지도 내가 그래도 우리 가족이라고 좀 생각하면서 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또 내가 거기에 100% 이렇게 합류하진 않지만 그 신부의 나라의 그 가족적인 문화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인지 그거는 국제결혼 하시기 전에 좀 많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이 한국과 다른 문화고 아, 좀 가족적이구나. 많이 가족이 단합하는구나. 그게 우리 신부가 특별하고 이상한 게 아니구나. 라고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어려우시죠? 근데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건 겁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나한테 맞나? 국제결혼이 이런 부분을 좀 염두하고 내가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내가 국제결혼을 하기에 좀 걸맞은 사람인지 그런 거를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제결혼의 편견은 그 부부들의 생활하는 모습에서 저는 생겨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 결혼에서 물론 결혼 생활하시는 부부님들도 많이 노력을 하시지만 저는 국제결혼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세 가지 부분 잘 체크하시고 내가 국제결혼하기에 맞는 사람인지 한번 확인해 보신 다음에 이제 좋은 업체를 선정을 해서 좋은 가정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명절 연휴 시작이에요. 이 명절 기간 동안 베트남으로 출국하는 신랑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는 이제 가족들하고 모여서 이 국제결혼에 대해서 상의를 하시는 신랑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명절 거의 끝무렵이나 명절이 끝나고 나서 저희한테 상담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이 명절 기간 동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담 잘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명절 잘 보내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자, 감사합니다.